버린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결제 완료라고요? 이마트 24 김포 DC점.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른 뒤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적용된 곳인데요. 자동 결제 매장으로 이미 유명한 아마존고의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과 닮은 시스템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지 서울경제 썸이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이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입장 QR이 제공되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했는데요. QR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선 후 무작위로 물건들을 골라 담아봤습니다. 정말 고른 물건만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른 물건들의 일부를 다시 뺀 후 매장 밖으로 나서 보았는데요. 정말 딱 들고 나온 물건만 결제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 결제 무인 매장이 가능한 건 리테일 테크의 발전 덕분인데요. 리테일 테크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IT 기술을 소매업에 접목시키는 걸 말합니다.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도 리테일 테크의 일종이죠. 그렇다면 이마트 24 김포 DC점엔 어떤 IT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을까요? 가장 메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AI 비전 기술입니다. 무게 센서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은 매장 내에 소비자가 들어와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체크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한 상품은 이제 고객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희 클라우드 포스를 통해서 고객이 사전에 설정했던 결제 수단으로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구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일반 편의점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 매장이랑 저희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셀프 서비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작은 상품을 숨겨서 나가거나 빠르게 몰래 들고 나가는 경우에도 상품을 들고 나가면 어쨌든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태로 기술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 등으로 인한 로스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등 구매 제한이 있는 품목들. 앞으로도 무인 구매는 불가능한가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포에 있는 셀프서비스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동 결제 존에서는 담배 상품이 없지만 자동 결제 존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스마트 밴딩 머신 안에서 담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리자가 고객님 소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저희 신세계 INC가 비대면 무인 주류 판매 관련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술을 통해서 추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장비랑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중통신사 3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스 인증을 활용해가지고요. 그 성인 인증이 필수로 거쳐야지만 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무인 매장. 돌발 상황 대처 가능할까요?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매장 근무자가 매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제 부분에 있어서만 자동화를 진행을 했고 매장 청결 관리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 안내 이런 부분들은 매장 근무자가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장 근무자가 없는 일부 시간대에도 저희가 CCTV라든지 관리자 전용 앱 같은 부분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 결과 아직까지는 살 수 있는 품목들의 제약도 의외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된다면 앞으로는 무인 매장이 편의점의 표준이 될지도 모르죠. 현재 국내 주요 편의점들의 무인 매장 운영 점포는 약 800여 개. 먼 미래엔 편의점 알바생이 과거의 밈 속에만 등장하는 존재로 남는 날이 오는 거 아닐까요?